대한민국 해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연평해전. 인고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이 10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10년째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어려운 집안을 돕겠다고 군에 자원 입대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네, 참모총장까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죽어서도 벌컨포 방아쇠를 움켜쥐고 죽은 고 황도연 중사.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 된 아들이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숨어서 이렇게 쏘면 되는데 보따로 떳떳하게 앉아서 보당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 시간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식들의 묘비에 잊지 않고 꽃 한 송이, 편지 한 장, 시 한 수 갖다 바친 이름 없는 시민들에겐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11살이었을 때 기억을 10년 후에까지 기억한다 하는 그 대목이 진짜 1년 지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러나 이들을 처음엔 전사자가 아닌 공무 중 사망자라 불렀습니다. 명칭도 승전의 의미가 담긴 연평해전이 아니라 그냥 서해교전이라고만 했습니다. 잊혀진 해전이 된 건 아닌지. 조국의 자식을 바친 아버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 이 봄날.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